이렇게. 아니, 드셨는가? 안 보시나요? 아, 반갑습니다. 이 꽃다발 하나 요리로 드리는데 좋지. 요리로 드려 꽃다발 하나. 여기 마이크 좀 주세요. 아마 저 오늘 후배로서 선배님의 이 참 뜻깊은 공연을 축하해 드리기 위해서 온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최정자 우리 선배님하고는 굉장히 그 말 못할 깊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저 말 못할 깊은 인연이라고 그러니까 저의 누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네요. 제가 한때 사랑했던 예인이 아니고요. 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기둥이 되어주셨던 그런 선배님이자 누님이십니다. 예? 예, 누이란 노래가 우리 최정자 누님 때문에 탄생이 된 노래입니다. 예. 예. 오늘 이 공연장에 와서 느낀 게 참 그 세월이 그렇게 흐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아마 감정을 사서 녹였을걸요? 네. 제가 뒤에서 소리를 얼마나 치는지 목이 다 쉬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노래가 역시 세월의 흔적, 우리가 인생의 경험이 많을수록 노래는 더 이 삶의 철학이 묻어나오고 애환이 묻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듣는 분들에게 저는 더 큰 감동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저는 또 감사한 게 아직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또 간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아니 나이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으신데 어떻게 애교가 철철 넘치는지 아주 제가 예. 자 같이 오신 저 형님이 한 분 계신데 죽겠대 여기서 왜 그러냐니까 애교에 내가 미치겠다고 그랬어. 아유, 예. 이런 열정과 이런 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오래간만에 무대에 서셔서 굉장히 긴장도 하시고 굉장히 어색해 하실 것 같은데도 대단하세요. 그 목소리 그대로 갖고 계시고 그 애교 그대로 갖고 계시고 예. 박수 아니 제가요 제가 30년, 저도 한 30년 됐는데 이런 박수를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제가 들어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뒤에서 반주를 맡아주고 계신 우리 김광석 우리 저 우리 기타리스트 선생님은 제 노래 쌈바의 여인 사랑의 트위스트 전부 편곡을 해주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그 정말 아티스트입니다. 여러분 저기 계신데 좀 나오십시오. 예. 네. 예, 너무 감사한 게, 그, 제가 쌈바인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때문에 정말 스름도가 만들어졌고, 사랑의 트위스트라는 노래 때문에 제가 일약 스타가 됐습니다. 그 노래를 편곡해 주시고, 저와 그 몇 날 며칠 밤을 함께 고생했던 바로 우리 그 주인공이 김광석 선생님이십니다. 예. 아, 그, 누이라는 노래 있죠, 누이. 이 누이를 편곡하신 분도 이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너무 감이 갔습니다. 오늘 올라온 김에 누이 하나 합시다 우리. 누이. 티가 이쁘시다. 티가 이쁘시죠. 그래? 이야 이거 정말 죄송해요. 너무 잔치집에 와서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예. 정말 나는 오늘 이 누님을 보고 사랑을 느꼈습니다. 진짜로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이를 부르고 싶어요. 네. 저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으로 영원한 우리 마음속의 누님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가요 무대를 보시지만 선배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정말 우리 그 추억의 노래를 참 향수의 노래를 여러분 많이 못 들으셔서 참 서운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이런 누님이 아직까지 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건강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여러분 추억의 향수 안 느끼지세요? 네. 그러면 세상에 보통 사람 같다면 이럴 텐데 지금 보셨어요? 자, 그러면 서론도 선생님을 모시고 누님 1절만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청자 누이.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 날 때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어리석으신 누님이시고 제가 예전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전화를 드렸습니다. 참 옛날 얘기를 하니까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명동에 있는 유토피아는 술집에 노래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누님이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빚을 한번 갚냐 하고 저는 늘 마음에 빚을 안고 살았는데 오늘에서야 비로 그 마음에 빚을 갚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